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신뢰성입니다.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신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에도 적용되며 기계에 있어서의 신뢰란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 기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쳤을 수 있기도 하고 고칠 수 없어 새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계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직후에는 제품의 상태를 품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이를 신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성의 정의는 주어진 기능 및 환경 조건에서 정의된 시간 동안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신뢰성 시험을 하는 이유는 개발된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잘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수명이 10년인 제품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10년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시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속 수명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실험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TV 세트는 고장이 4년에 1회 미만이어야 하며 철도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은 연간 10만 분의 1의 확률보다 낮아야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 부품, 모듈, 시스템 등 제품을 이루는 부분 각각에 맞는 시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고장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제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나 부품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등으로 제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며 재료나 부품의 한계란 재료와 부품 고유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물컵에 비유하면 컵에 담긴 물의 양이 스트레스이며 물컵의 크기를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이 많거나 컵의 크기가 작다면 물이 넘치게 되므로 이를 잘 조절하여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스와 한계를 잘 고려하여 신뢰성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이후 가속 수명 시험을 거치며 스트레스의 빈도나 수준을 높이는 과정들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제품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고장의 원인이나 유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시험 장비 개발이 필요합니다. 신뢰성 공학의 목표는 초기 고장률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것인데 시간에 따른 고장률을 나타내는 욕조 곡선을 보다 완만한 하키스틱 모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성 공학은 공학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신뢰성평가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신뢰성 시험을 진행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쓰이는 가속수명시험을 설계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의 사용 중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잔여 수명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고장 예지 기술, 건전성 관리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 환경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안전 및 신뢰성 기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